크레인을 가지고 이 목재를 차에 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2.8톤 무게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. 이렇게 끈으로 갈아서 도구를 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바로 기준기 활용의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손으로 일일이 다 올려야겠지만. 그래서 네,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. 도착이 됐습니다. 예. 이게 밑에 팔레트가 있어서 물 올리는 게 가능하네요. 약간 에러가 있긴 약간 작긴 하는데. 이게 리모컨을 조절하는 거구나.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? 조작을 하는데요. 여기에 소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방금 배터리가 아웃됐습니다. 목재 더미를 잘 트럭에 실었습니다. 트럭에 물건을 접치하고 나서 바로 묶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포장과 또는 고무물형으로 완전히 씌워야만이 단속에 걸리지 않다니 안전하게 마무리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서 감성 등 액자를 제작했던 곳인데요. 이제 그 떠나는 날입니다.